서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두 나라죠. 가나와 나이지리안,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이로 인해 가나엔 전에 없던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게 돼요. 바로 서아프리카의 전통음악을 기타나 관악기 같은 서양악기로 연주한 하이라이프인데요. 하이라이프는 상류층과 지역 엘리트들의 파티 음악이에요. 이 파티에 끼려면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파티를 지켜본 아이들이 이 음악을 하이라이프라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상류인생들의 음악이죠. 이렇듯 하이라이프는 가나의 도시 엘리트들로부터 시작했지만 나중엔 시골 평민들도 들을 만큼 그 인기가 엄청났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프가 가나를 넘어 서아프리카 전역에서 인기를 끈 1960년대에 나이지리아엔 펠라쿠티란 사람이 등장해요. 펠라는 훗날 영국에 음악 유학을 갈 만큼 음악에 진심이었고, 그래서 나중엔 기존 하이라이프에 당시 서구권에서 유행한 재즈, 펑크, 소울을 섞어 아프로비트란 걸 탄생시킵니다. 쉽게 말해 아프로비트는 서아프리카 음악의 당대의 서구권 인기 장르를 짬뽕시킨 그런 음악이라 보시면 돼요. 대충 요런 건데, 펠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음악이 점차 서구화되는 걸 경계했습니다. 이러다 전통이 잊혀지고 정체성이 사라질까 걱정했어요. 그래서 가사엔 영어만큼 요루바어도 많이 썼고, 드러머 토니 앨런과 아프리카 고유의 리듬을 계속 발전시키려 애썼다 하죠. I was born a colonial boy. I went to colonial school. I went to England to study music. Then something changed me completely. To see that I was not playing African music, started to work as a professional. Now, so I had to take myself back to find books to read. Started to listen to a lot of traditional African music. Tried to know the real history of African music. You know, this. My music.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펠란 이렇게 만든 음악을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이 아프로비트라 불리는 음악을 통해 자국의 썩은 권력과 싸우고 싶어 했어요. 1960년대 후반부터 펠라쿠틴 사랑 노래나 파티 음악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부패한 권력에 도전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자신을 때리고 투옥시킨 나이지리아 정부와 싸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프로비트를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아프로비츠를 알아볼게요.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른 음악입니다. 아프로비츠를 펠라쿠틴이 만든 아프로비트와 혼돈 하지 마세요. 아프로비트는 아프로비츠와 달리 매우 정치적이고 비상업적입니다. 극도로 정치적이었던 펠라쿠틴 음악을 반란의 힘이라 믿었어요. 그러다 결국 1984년 감옥에 가게 되죠. 반면 아프로비츠는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기분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자, 그럼 아프로비츠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시간이 흘러 2000년대가 됐고, 이때의 나이지리안들은 힙합이나 R&B 같은 당시의 서구 음악 트렌드에 맞춰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중후반 몇 개의 곡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뒤흔드는 초대박 성공을 거둬요. 이 곡들인데, 이 곡들의 엄청난 성공으로 이후 나이지리아엔 비슷한 음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1년 이 현상을 본 한 영국의 DJ가 이런 나이지리아 팝을 한데 묶어 여기에 아프로비츠란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라디오를 통해 영국 전역에 소개해요. 그렇게 아프로비츠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비츠는 아프리칸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과거 서구 사람들이 서구권 바깥 음악을 월드뮤직이라 퉁쳤듯, 이 또한 영국 음악업계가 자국의 시선에서 만든 마케팅 용어입니다. 고로 아프로비츠는 특정 음악 형식을 일컫는 게 아닌 오늘 날 아프리카 팝을 싸잡아 부르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아프로 팝이라 하기도 하고요. 당연하게도 아프리칸 중에 이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그 다양한 아프리카 팝을 한 단어에 다 담을 수 있냐고.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부르는 대로 불려져야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네요. 어쨌든 이 아프로비츠는 영국에 소개됨과 동시에 히트를 쳤습니다. DJ들 증언에 의하면 애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이 음악을 즐겼대요. 그래서 이후 많은 나이지리아 뮤지션들이 영국에 침투하죠. 한 예로, 이미 아프리카에서 탑을 찍은 드반즌 2012년 영국 시장을 겨냥해 올리버 트위스트란 곡을 내는데, 요게 UK 싱글 차트 9위에 오릅니다. 위즈키드는 나이지리아 빈민가에서의 삶을 힙합으로 풀어내며 금세 아프로비츠 유행의 선두주자가 됐고요. 다비도와 버나보인 각각 2012년과 13년에 데뷔 앨범을 내며 아프로비츠 코인에 올라탔죠. 이들은 각자의 음악과 이야기로 아프리카 물론 영국에서도 차차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프로비치의 인기인 미국으로 넘어가요. 처음엔 지역 라디오에 조금씩 나오더니 나중엔 빌보드 차트에 오를 만큼 그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턴 이 아프로비치가 어떻게 영국을 넘어 미국까지 뚫을 수 있었는지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영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가나와 나이지리안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공용어로 영어를 써요. 이는 두 나라가 다른 곳보다 먼저 서구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또 먼저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아프로비츠는 전통을 추구하는 폐쇄적인 장르가 아닙니다. 펠라쿠티처럼 음악을 정치적 수단으로 쓰지도 않고요. 뭐랄까요? 성공을 갈망하는 이들의 음악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팝 문법을 따르거나 타장르와의 콜라보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적당히 이국적이기 때문인데요. 우린 항상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걸 찾죠. 아프로비츠는 듣기 수월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독특한 영어 발음이나 특유의 원초적인 리듬 때문에 꽤나 이국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 적당한 조화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요. 아프로비츠는 아프리카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들려요.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엔 스마트폰과 SNS가 등장하면서 지구가 초연결 시대로 진입했어요. 시장이 하나로 통합됐고 이땐 정말 서로가 연결되는 기분을 즐겼습니다. 유튜브나 스포티파이로 인해 딴 나라 음악을 듣는 것도 쉬워졌고요. 이에 미국의 음악업계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내세우며 전세계 음악을 상대로 적극적인 사업을 펼쳤는데요. 그러면서 글로벌 보편성과 지역 특수성을 동시에 갖춘 아프로, 라틴, K가 미국 음악업계의 다음 먹거리로 최종 선택을 받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는 이민자의 증가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의 아프리카 이민자 수가 늘고 있다는데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악이 바로 아프로비치랍니다. 해외 거주하는 아프리칸이 자신들 음악을 갈망하고 있다는 게 명백해졌어요. 아프로비치는 그들이 고향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댄스홀과의 연관성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댄스홀은 자메이카 음악이에요. 근데 이게 장르의 정통한 사람도 구분에 애를 먹을 만큼 둘은 굉장히 유사하게 들립니다. So Afrobeat is kind of from dancehall. Absolutely. You know, inspired by it. 먼 옛날 수많은 서아프리카인들이 자메이카의 노예로 끌려왔죠. 그래서 둘은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공유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메이카 뮤지션들은 가나와 나이지리아에 유독 방문을 자주 했고 이로 인해 서아프리카 음악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댄스홀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하네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픈 말은 영국 음악 또한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자메이카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국 음악 들어보면 댄스홀 영향이 짙게 배있고요. 전 아프로비치가 댄스홀과 닮았기에 영국에 바로 안착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은 2010년대부터 글로벌 음악의 문을 열었죠. 그러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도 댄스홀을 비롯해 그와 유사한 음악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개인적으로 아프로비치가 미국에 통할 수 있던 것도 미국인들이 이미 댄스홀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 때문에 드레이크의 원 댄스가 중요한 거고요. I need a one dance. Got a Hennessy in my hand. One more time before I go. 원댄스는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무려 10주간 1위란 최초의 아프로비츠 메가 히트곡입니다. 근데 이 곡이 잘 들어보면 사실상 댄스홀에 가깝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아프로비츠라 불리는 건 곡에 위즈키드 목소리가 들어갔기 때문일 거예요. 흔히 댄스홀을 스페인어로 부름 레게톤, 서아프리카인이 부름 아프로비츠라 하잖아요. 드레이크는 위즈키드 피처링을 통해 미국의 댄스홀 열기를 아프로비츠 열기로 순식간에 바꿔놨습니다. 이 밖에 아프로비츠의 진한 소울과 영적인 느낌이 미국의 기존 R&B를 대체했단 말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 현재 미국에선 아프로비치의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그 증거로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아프리카 뮤지션들과 콜라보를 진행했고 버나보인 올여름 시티필드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 예정이래요. 야, 대단하죠? 근데 더 대단한 건 이들이 이 성공에 만족하지 않는단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다 의미 있는 데 쓰려 해요. 그래서 지금부턴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자국의 썩은 음악 업계를 공론화시켰어요. 나이지리아 국민의 대부분이 아직도 길거리 불법 시즌을 통해 음악을 듣는다 하죠. 그래서 여긴 백날 음악을 만들어도 돈은 해적 상인들이 다 가져간대요. 근데 아프로비치 뮤지션들의 지적으로 인해 마침내 나이지리아 정부가 저작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답니다. 또 아프로비치의 성공은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와 음반사의 나이지리아 진출을 불러왔대요. 그리고 이런 인프라들로 인해 이제 사람들은 합법적인 루트로 음악을 듣게 됐답니다. 둘째, 이들은 자국의 부패한 공권력을 공론화시켰어요. 초기만 해도 대부분의 아프로비치가 돈, 여자, 파티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이들은 자신의 음악에 메시지를 담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 주자는 버나보이죠. 버나보이의 외할아버지가 아프로비트의 창시자인 펠라쿠티의 매니저였거든요. 그래서 버나보인 커리어 초기부터 여러 펠라쿠티 곡을 샘플링할 만큼 아프로비트의 저항정신에 자부심이 엄청나답니다. 버나보이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더 이상 서양음악을 따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어요. 위즈키드 또한 버나보이를 따라가고 있죠. 몇 년 전 나이지리아에선 사스 사태가 있었는데요. 사스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만든 나이지리아의 경찰 조직인데 여기가 공권력을 남용해서 시민의 돈을 뺏고 구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경찰 개혁 시위가 발생해요. 그 시위를 바로 엔드사스라 부릅니다. 위즈키드는 자신도 무명 시절 경찰한테 많이 맞았다며 이 엔드사스 시위의 최전선에 서서 자국의 부패한 공권력을 규탄 중이에요. 요즘 인기 좋은 레마도 같은 길을 걷고 있고요. 나이지리아의 인기 여성 아티스트인 티어 세비진 아프리카 여성들을 위해 자신의 힘을 쓰겠다 했습니다. 아프로비츠는 힙합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거예요. 힙합이 위대한 건 장르이면서 동시에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아프로비츠 뮤지션들은 하나의 아프리카를 외치며 나이지리아 주변 국가들에도 빛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카메룬이나 우간다 같은 다른 국가의 음악도 주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르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대중들 또한 더 이상 미국 음악과 닮은 아프로비츠가 아닌 아예 아프리카색으로 꽉 찬 음악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요즘 아프로비츠엔 영어가에 없거나 완전히 이국적인 곡도 많습니다. 아프로스윙 같은 파생 장르나 아마피아노, 콤 같은 남아공 댄스 음악도 엄청 인기고요. 아프로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 가서 직접 들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장르별 무드별로 정말 세세하게 플리가 짜여져 있어요. 방시혁 의장이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프로비츠와 라틴팝과의 경쟁을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음악계는 글로벌 장르 간의 싸움이 치열해요. 현재 아프로, 라틴, 케이팝은 각종 차트 석권을 넘어 코첼라 헤드라이너까지 차지한 상태인데 2010년대에 꿈틀대던 음악들이 2020년대엔 이렇게 메인스트림이 됐다면 이제 그 다음엔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다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aby, loving you, pero, para, pero, pero, para. I'm loose. I care the times on you, Lord. You know you get me loose. Make me go bitter, bitter. I need people, sha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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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dow. You got me like whoa, whoa, whoa.